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여러분 다이슨 하면은 어떤 제품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하고 인기가 많은 브랜드가 아니겠습니까? 뭐 날개 없이 바람을 샥 하고 쏴주는 공기청정기, 선풍기, 뭐 드라이기 요런 것부터 에어랩, 청소기까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막 어떻게 하던데? 막 달라붙던데 막. 아무튼 뭐 이렇게 바람이라는 거를 신박하게 이용해서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가전제품들을 제작을 하는 브랜드인데요. 오늘 JJ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다이슨 V12 디텍트 슬림 청소기. 예전부터 다이슨 청소기 정말 사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이슨 측으로부터 광고를 받아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제군들 덕분이죠? 자, 그렇다면 JJ가 한 달 동안 사용했던 이 청소기 다이슨 V12 디텍트 슬림의 후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JJTV.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기에 있는 다이슨 V12 디텍트 슬림 청소기의 장단점을 살펴보기 전에 다이슨 청소기에 탑재된 신기술들을 사용해본 후기부터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기술은 레이저 디텍트입니다. 여기 청소기 헤드에서 레이저 광선을 그냥 발사를 해버려가지고 먼지를 그냥 무찔러버리는 뭐 그런 기술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이 바닥을 보면 어떻습니까? 딱히 뭐 많이 더럽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건데요. 하지만 청소기를 켜게 되면 레이저가 나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이렇게나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모르고 지나쳤던 먼지들이 눈에 잘 보이게 되니까 정말 구석구석 깨끗하게 그리고 더욱 꼼꼼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왜 그 청소기 돌리고 나서 바닥을 막 밟고 다니면은 이상하게 청소기를 돌렸는데도 발에 뭐가 자꾸 붙어서 막 밟히고 찝찝하고 그래서 막 정강이랑 종아리에 발 쓱쓱 문질러갖고 막 떼어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청소기를 돌려도 놓치고 가는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다 제거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 청소기는 레이저로 바닥에 먼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찾아내버리고 어느 부분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지까지 명확하게 보여줘버리니까 청소기 돌리고 나서 발바닥에 뭐 붓고 막 이런 찝찝함이 훨씬 덜했다. 특히나 책상 밑이나 소파 선반같이 바닥과의 틈이 있고 어두운 곳을 청소할 때 어느 곳에 먼지가 쌓여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더욱 확실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은 귀찮아지는 게 평상시에는 청소기를 밀고 나서 그렇게 더러운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그런 부분까지 얘만 싹 스쳐가면 더럽다는 게 다 보여버리니까 오히려 청소를 더하게 되더라고요. 저게 저희 집 강아지들이 애용하는 강아지 침대인데 청소를 하고 나서 여느 때와 같이 그냥 쓱 지나가려다가 저 밑에 있는 먼지랑 개털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밑에 틈도 정말 손가락 하나도 못 지나갈 정도로 좁은데 저 사이로 레이저가 들어가서 굳이 저 더러운 걸 보여줘버리니까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신경이 너무 쓰여가지고 강아지 침대를 드러내서 청소를 하고 있는 부지런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뭐 내 활동량을 늘려주기도 하고 뭐 깨끗해지는 거니까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귀찮아진 것 같긴 한. 아무튼 정말 좋고 편리한 기술인 거는 분명하지만 밝게 불이 켜져 있거나 햇빛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솔직히 어두울 때보다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비교적 어두울수록 효과가 극대화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러운 부분이 막 깨끗하게 바뀌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청소를 하면 뭔가 기분도 막 좋아지고 청소하는 재미가 있는 것도 같고 막 그래가지고 가끔씩은 일부러 공간을 어둡게 만들어 놓고 스트레스 푸는 기분으로 막 즐겁게 청소를 하기도 했었어요. 레이저를 켜고 청소하면은 속이나 시원해집니다. 그냥 뻥 뚫립니다. 그리고 뭔가 막 멋있기도 하잖아요. 막 청소기 끝에서 막 레이저 막. 네, 아무튼 뭐 레이저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왜 청소기 헤드에 하얀색 LED 조명이 박혀있는 그런 청소기들하고는 뭐가 다르고 얼마나 다르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LED가 달려있는 청소기고요. 그리고 이게 다이슨의 레이저 디텍트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달라 보이죠? 다이슨 청소기의 레이저 기술은 일반적인 LED들이랑은 다르게 입자 주변으로 빛의 둘레를 만들어내서 미세한 크기의 먼지를 바닥과 대비를 시켜서 더 명료하게 먼지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 압도적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살펴볼 기술, 바로 먼지량을 측정을 해서 자동으로 흡입력의 세기를 조절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보통 왜 청소기를 사용을 하다가 조금 더러운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 많이 더럽네 하고서 청소기 세기를 높이고 다시 또 흡입력 세기를 낮추고 막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다이슨 V12 디텍트 슬림 청소기는 이 과정을 그냥 자동으로 해줘버립니다. 자동 모드를 선택해서 청소를 하면 피조 센서가 먼지의 양을 측정해서 자동으로 먼지가 적은 쪽에서는 흡입력이 낮아지고 많은 쪽에서는 흡입력이 높아집니다. 상단에 있는 LCD 화면을 통해서 먼지를 입자별로 분류를 해서 어떤 크기의 먼지들이 많고 적은지를 수치화를 해서 명확하게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청소기의 모드가 일반, 자동, 부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동 모드로 사용을 하는 게 먼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값을 보여준다고 하고, 자동으로 흡입력을 어디서는 약하게 막 어디서는 세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니까 배터리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자동 모드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서 여기에 이게 들어오는 화면을 보고 우리 집에 어느 부분이 더럽고 어느 부분이 깨끗한지 막 확인을 하면서 청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용자가 손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진짜 똑똑한 청소기네요? 진짜 별의 별 기능이 다 들어있어, 그치? 진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기가 언젠가는 올... 다음으로는 저한테 가장 필요했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있는데 바로 이 헤어 스크류 툴입니다. 머리카락이나 막 개털 같은 거 이런 거를 제거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툴인데 기존에 시중에 있던 청소기들에 쓰는 거랑은 모양이 좀 많이 다르죠? 원뿔 모양으로 돼가지고 위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있는 스크류가 회전을 하면서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을 얇은 쪽으로 이쪽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튀어나와 있는 이 빈 공간으로 개털이나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내갖고 샥 흡입을 하는데 이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털이나 머리카락 같은 게 엉키지가 않아. 제가 사용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유용했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했던 그런 기능입니다. 제가 집에 강아지를 3마리를 키우잖아요. 뽀송이, 쿠키, 만두. 이 3마리 중에서 2마리가 털이 빠지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쿠키랑 만두 2마리가 동시에 털갈이를 하는 그런 시즌이 오면은 와, 진짜 청소를 하루만 안 해도 바닥에 소복하게 털이 막 뭉쳐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쇼파나 막 강아지 방석 이런 걸 청소를 하면은 자꾸만 그 청소기 브러쉬에 막 털 들어가 가서 막 꼬이고 막히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꼬여있는 거 그거 막 이렇게 막 떼내면서 청소하는 것도 진짜 막 귀찮은 일이고 그랬었는데 이 툴을 사용해보니까 이 브러쉬 사이사이에 막 털이 막 뭉치거나 낑기거나 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쏙 들어가가지고 청소가 진짜로 쾌적해집니다. 이거는 미쳤어. 진짜 이 브러쉬 사이에 털이 막 들러붙거나 엉키거나 막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청소를 하면서도 되게 신기했어. 그리고 저희 집에 조금 긴 털이 빠지는 분도 계시는데 그 와이프가 나갈 준비를 하고 나서 막 긴 머리카락 막 떨어져 있고 이런 거를 요거 갖다 청소를 딱 해도 꼬이거나 엉키거나 했던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1m짜리 털실 3개를 묶어가지고 이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빨아들여 봤는데 털실 끝에서부터 그냥 시원하게 샤악 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털실을 끝부분에서부터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부터 빨아들이면 어떨까요? 역시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가 이걸 한두 번만 테스트를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여러 번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털실이 중간에서 잠깐 멈추더라도 계속 돌리면 결국에는 이렇게 스르륵 하고 그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다른 청소기로 해봤을 때는 이렇게 안 됩니다. 뭐 다른 기능들도 정말 대단한 기능들이지만 저는 이 기능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 아빠가 이걸로 만두털 다 치웠지요. 만두털 꽤 많이 빠지지요 지금. 아유 난리도 아니네. 어우 우리 털둥이. 이 외에도 다이슨 V12 디텍트 슬림이 가진 장점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가볍지만 강력한 흡입력. 제가 바닥에다가 잡곡들을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를 쫙 깔아놓고선 한번 빨아들여 봤는데요. 청소기가 지나간 자리 싹 그냥 깔끔하죠? 전원을 끄고 나서 막 칼칼 털어봐도 막 잡곡들이 다시 빠져나오거나 뭐 이러지도 않았고요. 뭐 병아리 콩이나 과자 부스러기나 이런 것들을 더 놓고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입자가 좀 크고 둥글고 이런 애들은 이게 롤러가 돌아가면서 팍팍 튀어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시원하게 싹 그냥 빨아들여 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2.2kg의 가벼운 무게 때문에 청소를 하면서도 뭐 팔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팔 힘이 좀 있는 제가 해보는 것보다는 저희 와이프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갖고 와이프한테 청소를 한번 시켜봤는데 어때요? 이거 되게 가벼워. 너 손이 아프거나 이러진 않아? 전혀. 가벼워서 편하면은요고. 응. 앞으로도 여보가 청소 계속 하면 되겠네. 가벼워서 좋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슨의 이전 모델들은 보통 왜 그 청소기를 켤 때 총에 방아쇠를 당기듯이 이렇게 누르면은 작동이 되는 그런 트리거 형식이었거든요. 청소 시간이 오래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트리거를 계속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하니까 손가락이 막 아프고 애리고 막 이럴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방아쇠를 계속해서 당긴 상태로 고정해주는 그런 툴도 따로 막 판매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V12 디텍트 슬림은 자동 청소 모드가 적용이 되면서 원터치 형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있는 버튼만 한번 딱 누르면은 아주 간편하고 쉽게 자동으로 모드가 막 변경이 되면서 청소를 해주니까 팔 힘이 약한 우리 주부님들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를 하는 용도에 맞게 다양한 브러쉬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어서 블라인드나 뭐 냉장고 위에 아니면 좁은 틈새 카페트 청소 뭐 이런 거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청소기 헤드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유연해서 요리조리 막 방향 전환도 수월하게 편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는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를 할 때 배터리의 수명. 스펙상으로는 일반 모드에서 60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 모드로 직접 테스트를 하려고 돌리니까 LCD 화면에는 62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돌려보니까 실제로는 65분이 지나서야 종료가 되었습니다. 흡입력이 가장 센 부스트 모드는 어떨까요? 배터리를 완충을 하고 끝까지 돌려봤더니 8분이 조금 안 되게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배터리를 완충하고 이번에는 자동 모드로 놓고 시작 버튼을 눌렀더니 32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흡입력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청소하는 곳의 상태에 따라서 사용 가능 시간이 각각 다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이 30평이고 집안에 항상 개털이 막 쌓여 있는데 집안 바닥 전체를 막 청소를 해도 배터리가 부족할 일은 없었습니다. 와. 우와. 집안 바닥 전체를 구석구석 청소했는데 아직 2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 봐서는 배터리를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엔간한 사이즈의 집이라면 청소가 한 번에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집이 아주 넓거나 아니면 다양한 툴들을 막 교체를 해가면서 청소를 한번 할 때 항상 대청소를 막 자주 하거나 이래서 배터리가 혹시나 부족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탈착식으로 쉽게 배터리가 분리가 되니까 여분의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이렇게 갈아 끼우면 됩니다. 물론 배터리의 가격이 그렇게 착하지는 안아요. 그리고 청소기를 분리해서 브러쉬와 통을 물청소를 할 수 있는 점도 좋았는데, 다만 헤드에 레이저 기판이 있는 부분이나 본체에 모터가 있는 부분은 따로 더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서 아쉬운 대로 이렇게 닦아줘야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청소기인데 아쉬운 점은 없냐? 물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다이슨 청소기 하면 다들 아쉬워하는 점은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죠. 제가 사용한 이 V12 디텍트 슬림의 정가는 컴플리트 구성이 109만원, 앱솔루트 엑스트라 구성은 114만원입니다. 이게 결코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를 하려면 아주 크게 마음을 먹어야겠죠? 거기다가 V12가 아니고 V15 정도까지 가려면은 큰 마음이 아니고 아주 대단하게 크게 마음을 먹어야 돼. 다음으로 또 아쉬운 점은 타사 엔트리급 청소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기능들의 부재입니다. 이 다이슨 청소기도 먼지통을 비우는 데 있어서 막 어렵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파이프 똑 하고 떼어내고 레버만 밑으로 내리면 쓰레기통으로 먼지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청소기를 거치대에다가 꼽아만 두면 자동으로 청소를 해주는 더욱더 편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기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으로 먼지통을 비우는 것 자체가 뭔가 과정이 하나가 더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또 물걸레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없는 것도 아쉽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다만 이 청소기를 장기간 사용을 해보면 뭔가 부가적인 기능들보다는 먼지통을
먼지를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제거를 하는 거에 더 초점을 뒀고 다른 청소기들에는 없는 기능들을 많이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하고 만족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다이슨 청소기의 거치대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건들 때마다 막 살짝씩 휘청휘청 거리는 게 약간 좀 더 튼튼하고 안정적이게 고정을 해주는 느낌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청소기를 뽑을 때 스탠드가 함께 딸려오는 느낌이 있어서 반사적으로 스탠드를 발로 밟거나 다른 손으로 스탠드를 잡게 되거나 뭐 이런 점도 있었고요. 물론 이렇게 벽걸이형 거치대가 구성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둘 수도 있지만 벽에 구멍을 뚫어야 하고 또 한자리에서만 써야 한다는 점도 있어서 스탠드를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또 다양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은 건 좋은데 여기저기 툴들을 꼽고 나면은 꼽을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가 남아서 따로 보관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청소기 파이프가 길이 조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청소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거치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크기가 커 보이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은 뭐 알록달록하고 뭐 알쏭달쏭한데 뭐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JJ가 한 달 동안 사용했던 다이슨 V12 디텍트 슬림의 후기였고요. 이 다이슨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슨 팝업 이벤트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다녀왔었는데 네, 여기는 다이슨 V12 디텍트 슬림과 V15 디텍트의 제품의 기술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직원분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다이슨 청소기에 적용된 레이저 디텍트 기술이나 청소기의 다양한 툴들을 직접 접해볼 수 있고 궁금했던 점들을 직원분들께 물어보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기를 만져보고 사용도 해보면서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고요. 25 디텍트 청소기도 체험을 해봤습니다. 얘는 어때? 확실히 얘보다는 묵직한데 괜찮은 것 같아. 이걸 눌러야 돼. 힘은 얘가 더 세대. 네, 여기에서는 청소기 내부에 있는 피조 센서가 각 먼지의 크기와 종류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하는지 보여주는 데거든요. 실제 사이즈보다 약 12배가 큰 대형 센서 시스템을 통해서 먼지 입자가 분류되는 방법도 직접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청소기 내부에서 먼지를 분류를 한 뒤에 이렇게 사용자에게 LCD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기똥차다 이거. 야, 이런 식으로 청소기 내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와, 일반 가정집처럼 꾸며놓은 공간에서 AR 필터를 통해서 집안의 어떤 공간에 어떤 종류의 먼지들이 있고 다이슨의 어떤 제품들이 해당 먼지의 효과가 좋은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이슨의 공기청정기나 헤어 제품들도 체험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미션을 클리어하면 혜택이 제공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 다이슨 제품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여의도 더 현대서울 1층에서 5월 14일까지 다이슨 먼스 팝업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방문해보셔서 직접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미 다이슨 청소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댓글로 함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